수십 년 동안 쓰던 청와대를 무슨 날벼락 난 것처럼 버리고 국방부와 합참이라는 우리 국군의 안보와 관련돼서 양대 군정과 군령의 핵심 기관이 있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안보는 없고 오로지 대통령이 어디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대통령만 있고 대통령 내분의 필요만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합참이 한 에어리어에서 한 공간에서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안보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차장. 왜 대답을 못해요? 없습니까? 적절한 방어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방어 대책이요?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와 그 영을 따르는 실질적인 군정 군령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한 장소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지명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용산 부지에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분명 안보상의 취약성이 존재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참을 남태령으로 보내는 것이 그런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단한 푼도 지금 예산 개정을 못 받았어.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안보 사령탑의 현실입니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실래요? 네. 자리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예. 지금 합참 어디가 있어요? 네. 합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합참 청사는 용산에 있고 지금 훈련 때문에 비원 지수에 가 있습니다. 합참의 구성 멤버들이 한 천여 명 가까이 되죠? 예. 장군이 몇 명이나 돼요?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한 뭐 구체적으로 뭐 몇십 명 정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뭘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리 그래요. 자, 대통령실이 느닷없이 용산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전을 했고요. 국방부 이전이 어디로가 이전했습니까? 주로? 주로? 네, 기존 합참청사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참청사에서 기존의 대한민국의 군령과 관련해서 5개 본부로 되어 있죠? 네. 약 천여 명의 인원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 합참에 그 사용되는 여러 장소들이 원래 당초에는 어디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요? 새 건물 지어서 나가기로 되어 있었죠? 모르십니까? 지금 기존 그 합참 직원들은 합참은 수방사 쪽으로 지금 나가기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아닙니까? 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전에서 한 네. 합참이 쓰는 건물의 상당 부분을 국방부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공간 부족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합참 청사에 있던 일부 인원들은 국방부 그 내에 있는 기존 시설 본부 쪽으로 별관 건물 쪽으로 이전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합니까? 공간상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작전을 수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이전 전과 이전 후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작전 수행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전할 필요가 없겠네요? 새 건물 만들어서 합참이 이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려 2,400억 가까운 이전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 다만 우리 그 비원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전시 지휘소이기 때문에 전평시 지휘 통제 일어나라든지 어떤 작전 효율성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시 유사시를 대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려 2,400억 원의 예산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 오늘 국무회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전쟁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 위험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걸 난 처음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합참이 국방부하고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작전 수행한다든지 유사시에 필요한 지휘를 한다든지 전군을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네. 합동부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새로운 작전사령부도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까? 현행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 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성이 없습니다. 다만 전시에는 기존에도 비원 문속으로 이전을 하게 돼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전시와 같은 급변 사태가 전혀 없습니까?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전쟁 위험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군은 모든 상황에 다 대비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전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 결산서류 어디를 봐도 2023년도 분 예산 집행 내역에 합참 이전과 관련된 아무런 결산 내역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22년도에 느닷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순차 이전이 효과가 있는 건데 최소한 기초예산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55억 9천만 원. 합참은 기초공사를 위한 비용과 설계비 등 명목으로 55억 9천만 원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23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24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이치죠. 수십 년 동안 쓰던 청와대를 무슨 날벼락 난 것처럼 버리고 국방부와 합참이라는 우리 국군의 안보와 관련돼서 양대 군정과 군령의 핵심 기관이 있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안보는 없고 오로지 대통령이 어디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대통령만 있고 대통령 내분의 필요만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합참이 한 에어리어에서 한 공간에서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안보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차장. 왜 대답을 못해요? 없습니까? 적절한 방호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호대책이요?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와 그 영을 따르는 실질적인 군정군령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한 장소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지명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용산 부지에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분명 안보상의 취약성이 존재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참을 남태령으로 보내는 것이 그런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단 한 푼도 지금 예산 개정을 못 받았어요.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안보 사령탑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거는 이제 합참 소관이 아니고 차 국방부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예. 지금 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왔다고 해서 안보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평시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국방부와 합참의 두 기관이
존재하고 있던 게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가지고 주변의 방호력은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대통령실 그 기존에 청와대든 그 국가전쟁지도본부든 국방전쟁지도본부든 군사지휘본부든 다 방어력이 좀 더 강한 비원 지휘소로 다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전시 임무 수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안보의 취약성이 더 증가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